1591년 눈 내리는 이스탄불의 외곽에 버려진 우물 속에서 시작됩니다. 외곽에 버려진 우물, 공포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말만 들어도 좀 불길하고 스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가 누워 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붉은 피가 남자있고 머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 이 사람은 우물 안에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어있는 건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나는 지금 우물 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마지막 숨을 쉰 지도 오래되었고 심장은 벌써 멈춰버렸다. 그러나 나를 죽인 그 비열한 살인자 말고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자는 내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맥박까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옆구리를 힘껏 걷어차더니 우물로 끌고 와 바닥으로 내동쟁이 쳤다.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죽은 그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그는 얼마 전 실종된 궁중화원 소속 세밀화가 엘레강스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술탄의 화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황금으로 책을 장식했던 그가 지금은 처참하게 살해당해 우물 안에 죽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엘레강스는 매우 답답해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하루빨리 내 시체를 찾아 장례를 치르고 묘에 묻어주었으면 한다. 제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 죽인 살인자를 찾는 일이다. 그런데 날 이토록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한 살인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째서 뜬금없이 나를 죽였을까? 제 추측으로는 죽은 엘레강스가 금을 다루는 직업이라 누군가 돈을 노리고 이 사람을 죽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시체가 말을 하다니, 이거 추리소설 아니었어? 대체 무슨 소설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책 목록을 보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이 책은 총 5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등장인물들이 번갈아가며 화자로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점도 나오고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시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건 개, 말, 나무, 금화, 악마 등 추상적 개념이나 동물, 무생물까지도 화자로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인데요. 이 독특한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들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서 소설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죽은 엘레강스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라고는 눈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비열한 살인자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죠. 내가 왜 살해당했을까? 엘레강스는 본인의 죽음이 종교와 전통 그리고 세계관을 부정하는 섬뜩한 비밀 결사와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의문의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이슬람교를 의미하는데요. 그의 말을 해석해보면 이슬람교 전통, 세계관을 부정하는 수상한 비밀 결사 때문에 엘레강스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이 살인사건의 전모를 캐러 카라라는 젊은이가 사건 발생 장소인 이스탄불로 들어옵니다. 내가 나고 자란 도시 이스탄불. 12년 만에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소리 없이 이곳으로 돌아왔다. 애니시테는 내가 이스탄불로 돌아오기를 바랬다. 당시 그는 술탄의 명에 따라 밀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일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라는 출판업계에 몸담고 있는 30대 젊은인데요. 그는 사촌 여동생 쇠키레를 어릴 때부터 사랑하다가 실연의 아픔을 안고 이스탄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큐레의 아버지이자 이모부인 애니시테의 편지를 받고 12년 만에 고향인 이스탄불로 급히 돌아옵니다. 애니시테는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인물로 그는 오스만 제국의 정치적 지배자인 술탄에게 궁중의 세밀 화가들과 함께 비밀리에 밀서를 만들라는 명을 받습니다. 밀서 제작 총 책임자가 된 애니시테는 궁중의 세밀 화가들 4명과 함께 몰래 자신이 집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중이었는데요. 이 그림은 학자들이랑 화가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기 위해 서로 내용을 협의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그들도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애니시대와 함께 일하는 4명의 세밀화가들은 각자 독특한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비, 올리브, 황새, 엘레강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에 엘레강스가 바로 우물에 버려져 있던 죽은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엘레강스는 술탄의 밀서를 제작하고 있던 와중에 살해당한 겁니다. 엘레강스가 살해당하자 애니시테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사실 그가 술탄의 명을 받아 작업하고 있었던 밀서, 그 비밀의 책은 당시 이슬람 미술에서 용납하지 않는 화법이 들어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다면 당연히 이슬람 전통의 세밀화가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했죠. 애니시테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시테는 밀서 작업이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카라를 선택해 이스탄불로 불러들인 겁니다. 베네치아에서 보았던 초상화의 매력에 푹 빠진 애니시테가 술탄에게 베네치아 스타일의 삽화를 실은 책을 제작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설득에 넘어간 술탄은 헤지라 천년 기념일까지 책으로 제작해서 그 해에 자신과 제국이 유럽의 화풍을 그들 못지않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자신이 동과 서의 모든 세계의 지배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려고 하죠. 이렇게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베네치아풍 사시라가 서서히 이슬람 세계로 스며듭니다. 이 같은 변화가 이 소설 속에서 전통을 고수하는 궁중 화원들로부터 피비닝에 나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애니시테와 같이 술탈의 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나비, 황새, 올리브, 엘레강스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실 술탈의 밀서를 작업하고 있던 이 네 명의 세밀화가들은 본인들이 어떤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애니시테는 서양 화풍의 밀서를 그릴 때 세밀화가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은 보여주지 않고 조각 그림을 그리도록 했거든요. 하지만 세밀화가들은 점점 이상함을 눈치채고 자신들이 서양풍 미술에 스며들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서양 화법의 수용은 신성 모독이자 이슬람 정신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인 것과 예술적인 것 사이의 격렬한 논쟁은 결국 화가들의 희생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레강스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애니시테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같이 밀서를 제작했던 세밀화가인 나비, 올리브, 황새를 의심합니다. 카라는 애니시테의 명을 받고 화원과 그들의 집을 오가며 탐문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와 얼음이 언 계단을 서두르지 않고 내려왔다. 내가 그 위대한 장인이 세 가지 질문을 나비와 올리브 그리고 황새에게 던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저 말문을 트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전설이 된 나의 이 동갑내기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카라는 위대한 장인이 세 가지 질문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질문은 일종의 탐문수색을 하기 위한 핑계였죠. 그래도 질문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첫 번째는 스타일과 서명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화가의 시간과 신의 시간의 이야기. 세 번째는 눈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것은 스타일과 서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서명은 그림 아래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도형을 그리는 등 이 작품은 내 것이다 를 알리는 작가 고유의 표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진정한 화가일수록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작품임을 나타내는 서명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도 스타일과 서명은 미완성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오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아들이 그림에 서명을 한다면 옛 대가들의 화풍과 기법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꼴이 되지 않겠소? 게다가 서명을 한다는 건 자기 그림에 결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카라가 궁중화원과 세밀화가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살인자를 찾고 있을 때 살인자는 애니시테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궁금해하며 그를 찾아옵니다.
그 비열한 놈이 떠들어댔던 비방들, 그 비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했던 일들을 털어놓고 그의 의견을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엘레강스가 했던 말, 우리가 그린 그림들이 술탄의 총애를 악용하고 우리 그림의 전통적인 화풍을 배반하고 우리의 종교를 비방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살인자는 애니스테에게 특히 본인들이 하는 밀서 작업 중에 가장 심각한 마지막 그림 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면서 마지막 그림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그림에서는 무신론적인 내용을 암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 종교를 모독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애니스테는 그 그림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니스테와 살인자 사이에 좀처럼 그림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건데요. 이에 흥분한 살인자는 들고 있던 물감병을 애니스테의 머리에 내리쳐 그를 살해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 그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술탄의 마지막 장 그림을 찾고는 곧 그림과 함께 사라집니다. 밀서를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죽자 이에 진노한 술탄은 살인범을 3일 안에 찾으라 카라와 화원장 오스만에게 명령합니다. 술탄은 3일 안에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궁중에 있는 화가들을 모두 고문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때 화원장 오스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수비대장이 나의 세밀 화가들을 보석 세공사의 경우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책을 사랑하는 술탄의 취향은 존경했지만 진정 가치 있는 예술은 서예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 그 또한 모든 장식 예술, 그 중에서도 특히 세밀화는 종교를 부정하는 경계에 있는 그 무엇, 벌을 내려야 할 불필요한 것이자 여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무시했다. 이 생각만 봐도 이슬람 신앙에서는 화가들이 썩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 무하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자는 최후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슬람 신앙에서 미술의 위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죽은 엘레강스의 호주머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된 종이 한 장이 발견됩니다. 물에 젖어 물감이 번져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이를 발견한 엘레강스의 부인은 남편은 몇 년 동안 금박 입히는 일만 했으며 누구도 말을 그리라고 한 적은 없다 전합니다. 화원장 오스만은 증거인 말 그림을 건네받고는 카라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범인을 색출할 수 있다 말합니다. 현명한 세밀화가는 실제로 말을 보면서 그리지 않거든? 나의 세밀화가들은 당연히 기억에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말을 그리지. 대상을 외워서 그리는 선조들이 남기는 비밀스러운 서명은 그 화가만의 고유한 손의 속도와 기에 따라 신여 방법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신여 방법은 원래 작품 진위를 판별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그릴 때 얼굴을 정확하게 그리려 하면서 의외로 귀, 눈썹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대충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슬람 세밀화를 볼 때 모든 그림이 똑같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성이 그림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돋보기로 찬찬히 말 그림을 살펴본 오스만은 코 그림이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코 그림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인의 개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카라와 오스만은 즉시 용의자인 세밀화가들이 최근에 화원에서 그린 말 그림을 비교하면서 범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있는지 찾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용의자인 나비, 황새, 올리브에게도 사람을 보내 말 그림을 그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범인의 실체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화원정 오스만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고 맙니다. 아마 책을 보신 분들은 이 장면에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술탄이 이제 자신의 초상화를 유럽 화가의 화풍으로 그리게 하고 싶다는 걸, 자신의 친자식보다 더 좋아했던 자네들이 자신을 배신한 걸 절감하고 장인 오스만은 어젯밤 보고에서 비의자드처럼 이 바늘로 자신의 눈을 찔렀는데, 오스만이 범인을 추적하는 도중 스스로 자신의 눈을 바늘로 찌른 것입니다.
오스만이 왜 눈을 찔렀는지는 세밀 화가들의 세계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밀화는 기본적으로 색채가 화려하고 디테일이 생명이라 기본적으로 장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그들은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일정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스스로 시력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전형적인 모델에 따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기억에 의지해서 시력 없이도 그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그림에 있어서 자신의 그림이 변질되는 것이 두려워 도리어 스스로의 시력을 포기합니다. 왜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곧 기억하는 것이라네. 책에서 언급되는 세밀화의 거장, 비우자드, 이 전설적인 화가도 나라가 망하니까 눈을 찔러버려요. 나라가 바뀌면 다른 화풍을 배워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화풍을 배우기 싫어서 스스로 눈을 멀게 한 겁니다. 화원정 오스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전통적인 화법 대신 서양 화법에 현혹되는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충격을 받고 스스로의 눈을 찌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본인의 눈을 찌른 화가가 있습니다. 최북이라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의 초상화를 보면 한쪽 눈이 온전치 않습니다. 최북은 조선시대 영종조 시대에 활동한 직업화가로 조선의 반고후라고 불릴 만큼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벼슬아치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가 최북이 응하지 않자 협박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린다 하면서 스스로 한쪽 눈을 찔러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비우자드와 크게 보면 비슷한 이유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북 또한 자기의 세계를 유지하고자 눈을 찌른 게 아닐까요? 결국 말 그림을 힌트로 카라와 오스만은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 길로 카라는 범인을 잡으러 궁정을 떠납니다. 드디어 범인이 가져갔던 마지막 그림과 마주치는데요. 마지막 그림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것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